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일단 백사조가 나오죠. 백사조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폭리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말은 폭리를 취하는 폭리행위를 말하고요. 의가 나와 있는데 교재 밑에서 네 번째 줄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니은이래요. 여섯 번째 줄. 통솔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의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있는 거죠. 요 많은 반사회적 법률 중에 한 가지 예, 특수한 형태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불공정하지 않아요.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바로 유효냐? 아니죠. 불공정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일 수도 있고요. 불공정하지도 않고 반사회적이지도 않아야 비로소 유효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교재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요 백사조를 다시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요거 우리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게 뭐죠? 객관적 요건인 거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그 효과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요건이 되는 겁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부터 보세요. 교재가 좀 순서가 다르죠? 자, 첫째, 궁박입니다. 궁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급박한 공궁, 요런 말이거든요. 근데 더 쉬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솔입니다. 경솔은 경솔이죠. 자, 무경험이에요. 무경험.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43페이지, 43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입니다. 2, 알파벳 2. 이렇게 돼 있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경험 및 주식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 가서 토끼를 산단 말이죠.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경험이냐? 아니라는 거죠.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저는 뭐, 법을 전공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무경험한 사람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저는 토끼를 처음 구입하는 거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무경험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궁박, 심표, 경솔 또는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궁박한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경솔했다 아니면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 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해지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주관적 요건은 끝난 거죠. 객관적 요건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이 뭐 종갓집이다 또는 남편이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지은 집이다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집, 토지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매매면 매매할 당시를 기준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매매할 당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을 때 주관적 요건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건을 다 끝난 겁니다. 자, 4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오고 하단에 뭐가 나오죠?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적용 범위부터 좀 보자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행위니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있고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법률행위니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수 있습니까?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경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아무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수 없어요? 무효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계획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계약이지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증여는 항상 폭리죠. 자, 백사조가 무효인 것은 왜 무효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
폭리기 때문에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단돈 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증여는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증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의 입장이니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무효도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또 추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무유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무엇도 인정되지 않았죠? 전환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인정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을이 갑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5억짜리인데 얼마의 매매계약이냐면 2억의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요.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을에게 이 궁박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으니까 2억으로 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자 2억 원을 지급했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와 한 2억을 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습니다. 제가 3억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갑과 을은 5억으로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요거로는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계약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2억으로 한 매매로서는 유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45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폭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입니다. 어디 있죠? 요거죠. 궁박 상태가 난 이용의사. 이용의사가 있어야지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인 거죠. 니은 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5죠.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긴 하면 궁박이 되는 거죠. 맞네요. 7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전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설무경음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D급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모금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려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복잡하게 기억하시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사 표시는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이고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의 의사, 갑 속마음은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상대방 입장. 가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것이니까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표호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갑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이게요. 뭐가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무엇을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석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 해석하는 것이다. X.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X.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교재를 읽어봐야 돼요. 교재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해석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그냥 숙제 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닌데, 법률행위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률 문제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거를 법률 문제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률시만 진행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1심법원이나 2심법원은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해요. 근데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고 사실심은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이 법 해석은 아니지만 법률 문제로 이해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심만 진행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설명드릴 건 들을 게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오시면 해석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말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을, 상대방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는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습을 좀 해보죠. 자, 지금 갑이 을에게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도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뭐냐면 착오입니다.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표우자가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거든요. 따라서 착오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수업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연적 해석해 볼까요? 자, 만약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사겠다는 것은 집이니까. 계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착오 문제가 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 사례를 바꿔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인데
사고 싶, 팔고 싶은 것은 계집인데, 말로는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그죠?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또, 갑이 팔고자 했던 것도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으로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으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오 표시죠. 계집을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해가 없었다.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차고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니까 오표시 무해 원칙,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연습한 거 있잖아요. 이두 가지 이거를 연습장에 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로 들으면 다 이해되세요. 다 이해되시는데 책을 보면은 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시거든. 근데 책을 보면서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되는데 다만 연습장 펴놓으시고 저처럼 한번 따져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깨우침을 받으면 책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실 필요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 잠깐 볼게요. 자, 46페이지에 자연적 해석. 뭔가요? 내심적 효과를 담가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고,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2. 자연적 해석에 적용되는 경우, 기억.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죠. 니은번, 오표시 무의원칙입니다. 자, 오표시 무의원칙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우리가 오표시 무해 원칙으로 가는 거죠. 교재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취지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자 했다는 것은 의사는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갑토지에도 계약이 성립하느냐, 을토지에도 계약이 성립하느냐. 자,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모두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이죠.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X토지인데 계약서에는 Y토지라고 기재했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여 사용하던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거죠. 1번,
매매 계약은 엑소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 어려운 겁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죠. 그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X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자, 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나요? 상대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착오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니까 3번, 4번도 모두 X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 X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자, 규범적 해석법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 판례 안 보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법률 해석과 관련된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의사표시에 간극 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오시면 법률 해석에 뭐가 나옵니까? 기준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볼 건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신의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일단 요 네 가지를 외울 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 임신, 목사가 임신했다 이렇게 머리끌들 따서 외우는 분인데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이거는 단계다, 단계.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 문제. 다시 말하면 목적 가지고 해석했는데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임의규정, 안 되면 신의성실 조리 이렇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 효과를 말하고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 의사잖아요.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고 그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당사자가 기도하는, 원하는 목적까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의사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면 더 이상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그거야. 이거.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 가지고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까지 해석하는데 사실인 관습은 그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단순한 오랜 관행을 말해요. 그러면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으로서 법률 해석에 기준되는 오랜 관행이 뭐가 있을까? 넘겨보시면 관습법과의 차이가 나오는데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 해석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용 쪽 표현, 중개사 사무실에 갔더니 피가 5천만 원이래요. 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관용적으로 피라는 말이 웃돈, 프리미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됐다면 사실인 관습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마피가 1천만 원이래요. 마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아봤더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래요. 깎아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관용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면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큰 의미 없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마지막에 신의성실 및 조리인데 요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기본 법칙을 말하고요. 흔히 말하는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관습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인 관습 해석의 마지막 기준이 된다. 아니, 뭐죠? 신의 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